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의 파인애플 프로 3분 강좌. 오늘은 아이폰에서 촬영한 HDR 영상을 파인애플 프로로 가져왔을 때 이 영상의 색깔이 이상해지고 좀 하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분명 파인애플 프로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영상이 뭔가 흰색으로 이렇게 하얗게 오버 노출되는 느낌이 나타나면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HDR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이제 SDR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원본 영상은 굉장히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좁은 그 색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SDR 이 프로젝트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좀 탈이 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현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이 클릭을 해보시고 오른쪽에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여기 컬러 스페이스가 있어요. 이 컬러 스페이스가 지금 스탠다드로 해서 REC709의 컬러 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 부분이 네, 이렇게 클릭이 안 됩니다. 클릭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라이브러리의 색 공간을 아예 처음에 우리가 좀 작게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일단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에 인스펙터에서 모디파이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색 공간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에 보통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와이드 감마, 이 HDR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체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그 프로젝트로 넘어오셔서 이 프로젝트의 설정, 모디파이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색 공간을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서 와이드 감마, HDR, 네, 여기에서 저는 HLG로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OK를 눌러보시면 색깔이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것을 네,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색 공간을 HDR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. 만약에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설정을 바꾸지 않고 일반적인 색 공간에서 내가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 이 HDR Tools라고 하는 이 이펙트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펙트 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컬러에서 HDR Tools라고 하는 이 이펙트가 있습니다. 이 이펙트를 적용을 시켜주시고 인스펙터에서 HDR 네, 이 Tools라고 하는 이펙트에서 이것을 HLG2 REC709 SDR로 설정을 바꾸면 어느 정도 좀 화질이 네, 이렇게 좀 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색 공간이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방법대로 라이브러리의 색 공간을 아예 그 스탠다드에서 와이드 감마 HDR로 바꾸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그 원본 영상의 색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HDR로 매번 이렇게 바꿀 때마다 좀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기능이 불편하시다면 아이폰에서 이제 카메라에 그 설정이 있습니다.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카메라를 누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영상의 포맷, 이 그 영상의 어떤 해상도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HDR을 꺼주시면 이제 HDR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촬영을 하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아이폰에서 촬영한 HDR 영상을 파인애플 프로에서 불러와서 편집을 할 때 보통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